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아, 가을인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이제 가을비라서 날씨도 쌀쌀해지고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동미참 훈련을 다녀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유사 군대 굉장히, 네, 오랜만이었고, 또 전투복을 오랜만에 착용을 하니까 또 뭔가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냉동 음식도 PX 가서 먹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잘 마쳤고요. 또, 이제 순위 싸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아, 정말 어제도 이제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 영상 업로드를 했으니까, 많이 또못 보신 분들은 또 부탁드리겠고요. 또 영상 말미에, 네, 클릭하시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즌 끝나고. 네, 그래서 그것도 잘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이 이제 확정되고 나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 관련해서. 네, 그래서 오늘 또 열심마당 새롭게 달려볼 텐데 대전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야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진짜 뭐 11월에 수능날 뭐 한국 시리즈 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열심마당 같은 경우에도 빨리 좀이 페넌트 레이스가 끝나야 좀더 제가 여유 있는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아직까지 네, 매직 넘버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즌이 이제 정말 중요한 시점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또 항상 양세장의 트윈스볼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세 가지 정도를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어제 우천 취소가 됐습니다. 수요일 날은 또 중부지방에 왔고, 또 목요일 날은 남부지방에 왔고, 오늘은 또좀 전국적으로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창원 NC전이 우천 취소가 되었고, 해당 경기는 추후에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정이 10월 10일까지 나왔어요. 그 이후에 취소된 경기가 또세 경기가 있습니다. 두산과의 홈두 경기. 이 경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쭉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블헤더로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 대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NC와의 원정 경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순위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이 경기들을 포스트 시즌 사이에 껴넣어서 할지 아니면은 이 포스트 시즌을 미루고 할지 이거는 두산이나 NC의 최종 순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엔트리 변동이 있습니다. 최원태가 내려간 자리에 이상경 선수가 콜업이 됐습니다. 어제부로. 그래서 이상경 선수가 아마 선발 투수로서 네, 합류를 할것 같아요. 이지강 선수 자리에 콜업이 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롱릴리프와 대체 선발. 그리고 손주영 선수는 퓨처스에서 중간 개투로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주영 선수도 뭐 공이나 이런 게 나쁘지는 않았고 1군 등판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이 실책 때문에 좀더 투구수가 많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 개투로 올해는 가다가 내년에 선발 경쟁을 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는 손주영 선수가 일단은 남은 시즌은 개투로 준비를 할것 같고요. 어제도 1이닝 또두 개의 탈삼진 무실점을 잡으면서 일단 개투 전환 이후 첫 퓨처스 경기는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 이 KT 위즈 소식입니다. 우리가 매직 넘버가 KT에게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보다 경기를 많이 치렀고, 네, 자력으로 이 승수를 따지려면은 우리와 좀 경기 수가 비슷해져야 남은 팀들이 KT를 이 잔여 경기에서 뛰어넘을 만한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직 넘버가 KT에게 걸려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심리적이란 게 중요하죠. 만약에 어제 KT가 이겼으면 4게임 차, 그래도 조금 더, 한 반걸음 더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KT가 좀 지면서, 네, 5게임 차까지 벌어지게 됐고, 확실히 체감이 다르죠. 4게임 차와 5게임 차는. 어쨌든 라파겟의 맞대결이 삼성과 있었는데, KT가. 2대6, 넉점 차로 KT가 뒤지는 중에, 장성우 선수가 투런 홈런을 치면서 두점 차로 추격을 합니다. 이 다음 KT의 수비에서 비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삼성의 공격에서 중단이 됐고 또 추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KT가 오늘 경기가 없고 또 이강철 감독이 아시죠? 괜히 또 노게임 만들고 하면은 기다렸다 노게임 되면은 기록실 문 두들기고 작년에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나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캐비어 입장에서도 그래 그럼 기다려줄게 이런 마인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뇌피셜을 더하면. 그래서 이 1시간 11분을 기다리고 이 재개가 됐습니다. KT가 또 오늘 쉬고 어쨌든 이 최근에 이런 게좀 예민할 수 있어요. 근데 재개된 이후에 삼성이 넉 점을 더 뽑으면서 10대 4 승리를 거뒀고 오늘 쉰다지만 KT는 괜히 이 경기를 재개했다가 투수들을 더 썼죠. 안 그래도 또 불펜이 저쪽은 많이 좀 지친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모로 좀 1패 이상의 KT는 데미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LG 트윈스는 KT 위즈와 5게임 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KT 위즈가 어쨌든 LG가 없는 동안에 1승 1패 하게 되면서 뭐 반게임 차 줄었다가 다시 반게임 차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5게임 차로 또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LG 트윈스 비가 옴에 따라서 이 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맞대결을 앞두고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오늘 대전 하나 전에 김윤식 선수와 페냐 선수의 맞대결이 있고요. 토요일 날 잠실 SSG전 켈리 대 문승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SSG가 경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뭐 경기가 있는 줄 알고 이뭐 오원석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가 없으니까 오원석은 또 LG전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될것 같고 일요일 잠실 SSG전은 더블헤더로 가는데 여기에 양경혁 감독은 이정용과 임찬규를 투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G의 선발은 맥카티와 김광현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 좀 중요합니다. 광주 기아전이 있는데 남은 선발 투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다 소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LG 트윈스는 이지강 선수를 선발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화요일 광주 기아전에는 이지강 선수와 아마 양현종 선수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수원 KT전에는 이상영 선수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뭐 이민호 선수를 다시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상영 선수가 1군에 합류를 했고 뭐 마땅히 뭐 선발 카드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영 선수가 올라와서 KT는 배재성이 나올 차례입니다. 배재성과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T 선발이 만약에 벤자민이나 고영표다 하면은 이거는 또 이강철 감독이 선발을 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KT전까지는 6명의 선발 투수가 운영이 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김윤식, 켈리, 이정용, 임찬규 혹은 최원태 선수가 복귀 일정이 좀 당겨진다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플러코든 최원태든 9월 말까지 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두 경기 이지강, 이상영 나오는 경기를 좀 버티고 목요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대체 선발에 끼워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게 뭐 4일 로테이션 하고, 갑자기 안 좋았던 선수 급하게 올리고, 이거보다는 정말 선발진 여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선발 순서는 염경엽 감독이 일단 이지강까지는 확정을 해놓은 상태고, 다음 주 수요일 KT전은 이상영 선수의 등판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KBO 리그는 4경기만 열립니다. 대전, 창원, 사직, 광주, 남부지방에서 또 열리게 되겠는데요. 대전에서는 LG와 하나, 김윤식 대 페냐입니다. 창원에서는 뷰캐넌과 최성룡이고요. 키움과 롯데 사직 경기에서는 후라도와 반즈, 광주에서는 두산과 기아, 브랜든 선수와 윤영철 선수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KBO 리그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LG 트윈스 3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5게임 차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KT 위즈, 3위는 NC 다이노스. 2위 싸움 상당히 치열한데 또 NC가 5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또 KT와의 한 경기 차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수치라 생각을 하고요. 또 4위, 5위, 6위 싸움. 정말 점입 가경이 됐습니다. 4위 기아, 5위 SSG가 나란히 연패를 달리는 사이에 두산이 또 4연승을 타면서 가을 야구행 티켓 알수 없게 됐고요. SSG는 쭉 2위를 달리다가 지금 가을 야구 진출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7위 롯데. 여기는 뭐 네, 시즌 거의 포기죠. 네, 그 다음에 8위 한화, 9위 삼성, 10위는 키움 히어로즈. 7연패로 거의 지금 꼴찌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일침마당 마칠 시간인데 이렇게 또한 주에 평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야구 없이 오늘도 취소가 된다면 또 심심하게 보내실 텐데 아직도 시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좀 내려놓으시고, 네, 주말부터 다시 야구를 하면은 또 치열한 순위 싸움에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항상 경기 소식이나 선수들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침마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